아, 친구들이 건우 씨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요. 불편해 죽겠는데 꼭 만나야 돼요? 남자친구 없다고 맨날 무시했던 친구들인데 남자친구 생겼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. 근데 두 분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? 나이트에서 만났어요. 원래 제가 이렇게 딱 지내놓은 여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희민 씨가 취해가지고 엉겨붙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. 진짜 구질구질하다. 근데 희민이 어디가 좋아요? 초반이니까 다 좋죠. 근데 뭐 만나다 보면 실증도 나겠죠? 권욱 씨는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? 희민 씨 학창 시절 같은 것 좀 궁금하긴 한데 성환 씨라고 그랬나? 아, 그 자식은 어떤 놈이에요 도대체? 아,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어요. 근데 왜 헤어졌어요? 잘 되다가 건우 씨랑 엮여가지고 갈아탔어요. 갈아탔어. 아, 근데 희민 씨 이분 되게 이쁘시다. 그때 왜 이분 안 데리고 왔어요? 만약에 데리고 왔었으면 내 이분이랑 잘 됐을 텐데. 진짜요? 예쁜 친구 데려가면 제가 꿀릴까봐 저보다 좀 떨어진 애들을 데려갔는데 건우 씨는 여자 얼굴 안 보나 봐요. 그러니까 희민 씨 만나죠. 근데 둘이 결혼은 언제 하실 거예요? 야! 결혼은 왜? 사실 그게 저는 희민 씨 만나면서 이렇게 딴 여자 이렇게 만나고 있거든요? 근데 그 여자가 직업도 더 괜찮고 아무튼 더 좋아해. 그래서 내가 희민 씨랑 그분이랑 이렇게 간 보고 있는 중이에요. 아, 진짜? 정말 너무 다행이다. 저도 남자 한 명 더 만나고 있거든요. 내가 다음 주에 그냥 프로시킬 테니까 누가 더 괜찮을지 골라줘. 그래, 만나는 건 너무 우리는 공짜술 한 번 더 먹는 거니까. 만나고 있었어? 아, 만났지. 만났어? 내가 너만 만났겠어?